조금 전에 전해드리려다 말았던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 삼성화재가 82분기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건데 이 노사관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죠. 안지혜 기자. 네, 안지혜입니다. 우선 오늘 발표한 3분기 성적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, 삼성화재는 올 3분기에 순이익이 1년 전보다 20% 넘게 증가한 1956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. 벌써 82분기 연속으로 흑자 행진인데요. 초저금리와 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보험업계의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험 손익과 금융 손익이 모두 개선되면서 선방했습니다. 그런데 이 노조와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? 네,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 대리점의 계약직 매니저 고용 형태를 기존의 무기계약직에서 특수고용직인 보험 모집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네, 노조는 이 같은 방침이 사실상 부당 해고 시도이자 노조원 빼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회사 측은 업계의 보편적인 형태로 전환을 하는 거고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본인의 직무를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더불어 이미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전환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을 한 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. 양측은 더불어 체불 임금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노조는 회사가 그동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서 최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삼성화재는 창립 68년 만인 올 초에 처음으로 노조를 갖게 됐는데 그동안 무노조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안착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SBS CNBC 안지혜입니다.